저희들이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굉장히 이렇게 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50절까지 있습니다. 50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읽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씩 제가 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편 우리 제일 윗부분에 보면 이 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 언제 이 시를 기록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다. 이렇게 설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 시가 똑같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을 했느냐? 이제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나간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말 자신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가 이 시편 18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와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를 가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실제 삶에 들어가게 되면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생활을 할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요셉만큼이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인물이 저는 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편 18편에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삶이 다윗될 수 있었던 네 가지 비결이 저는 이 시 속에 나타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다윗되게 했던 그 네 가지 비결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이 역사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에 누가 방문을 합니까? 누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바로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가정에 혹시 부모님들이 뭐 장로님이나 또 우리 직분자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면 대신방이라든가 이런 걸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참 존경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께서 집에 방문하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면서 기회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자녀들이 만나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됩니다. 혹시 이제 지금은 뭐 대통령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났지만 조지 W. 부시 아시죠? 대통령.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최고의 그런 명문 가정이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망난이었습니다. 마약도 복용하고 뭐 좋은 대학을 다녔지만 정말 마약도 복용하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이 조지 W. 부시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 그래서 이제 아랍전쟁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텍사스 사나이가 가는 곳곳마다 조지고 부셨어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이름을 잘 지었는데 이 가정에 누가 방문을 했느냐? 망나니처럼 살던 이 부시 가정, 이 부시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와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 그 부시와 교제하는 가운데 이 조지 W. 부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이 조지 W. 부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망나니 생활을 접어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비록 조지고 부셨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시대 하나님이 기억에 서시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세의 가정에 누가 왔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시대 최고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세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범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곱 아들을 아주 이렇게 딱 멋있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사무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또 사무엘과 교제도 하고 또 사무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형들은 바로 사무엘과 함께 깊은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인정이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도 만약에 아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일곱째 아들, 여섯째 아들 얘들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도 동생이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 가정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동생은 오늘 가게 자리가 비니까 거기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도 하도록 그렇게 보내자.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 같이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우리 가정에 오시는데 내 동생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셔야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안 할 것 같네요. 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막내 동생이 그 좋은 잔치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할 때 막내가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이고 누나라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간에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모님들도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 다윗은 어떤 인물로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 성경 역사 속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님들로부터 아무런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도 아무런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가졌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시편을 자주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해. 부모들은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들을 다윗이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다윗, 성경의 처음 그 모습을 나타냈던 다윗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윗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좀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애들이 기가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기가 살아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은 다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도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사랑하고 믿어주면 걔들은 자아상이 건전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상이 파괴되고 엉망인 애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천덕꾸러기의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상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 족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순서가 틀렸어요. 원래 순서는 뭔가 하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할 때도 정말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다윗의 후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보여줬던 그 메시아 시대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질 것이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느 누구도 주저없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초대, 정말 잔치, 부모와 자식들에게, 부모와 형제, 지간들에게 아무런 기중 여김도 받지 못했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양치는 사람이 불과했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편 18편, 다윗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초대받지 못했던 그런 서글펐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그 비결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셔서, 저는 한 번밖에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 정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8편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유일하게 영어로 암송할 수 있는 구절, I love you, oh Lord, my strength.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2절, 이 한 구절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뭐죠?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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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y, my.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로 섬겼습니까? 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방패로 삼았고 나의 요새로 그는 체험하면서 그는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산성으로 삼고 구원의 뿔로 삼고 피할 바위와 요새로 삼았을 때 다윗은 어떤 일이 났느냐? 그 초대받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던 것은 대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들의 하나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의 하나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하나님으로서 들었지만 내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바로 부모님의 하나님, 선배들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바로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잡게 되었을 때, 체험하게 되었을 때 제 삶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방패이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고백 속에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가 그 될 수 있었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생겼느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원수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세상이 평화로운데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삼각관계를 한번 맺어봐야 이 원수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삼각관계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바로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를 때, 바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제가 성경을 때까지 보면서 가장 재밌고 마치 만화 같은 부분입니다. 만화 같은 부분. 잘 한번 보십시오. 4절.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울, 이건 하나의 무덤입니다. 그 지옥의 줄이 나를 둘렀습니다. 사망의 덫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꼼짝 못하게 됐다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리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울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나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인재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 제가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정말 자신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제가 제 말씀대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는 부정합니다. 부정. 그래서 우리 암 걸리신 분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죠. 암에 걸렸다 딱 판정이 나면 첫 번째 반응은 똑같습니다. 부인합니다. 절대 사실일 리 없어. 의사가 오진한 거야. 첫 번째는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납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으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분노합니다. 그래도 분노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을 만나면 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술만 퍼먹어요. 그 상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냥 술만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냥 폭발에 폭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울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까?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이 형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 어려움을 올바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다윗이 만났지만 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인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힘을 빼서 그런지 약간의 졸리는 표정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조금.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18편을 보면 우리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위기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6절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7절 보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원수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어떤 다윗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이에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막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이 원수들이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우리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누가 나 못 살게 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면 제가 부들부들 떨면 저희 집 마루 정도만 같이 떨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당하게 그 원수들에게서 막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내 귀에 접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분노해. 그리고 제 밑에 방석이 부들부들 떨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방석과 마루가 떨리는 것이 아니라 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산의 터가 유동하고 땅이 진동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다고 보셨어요?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올라요. 혹시 여러분 디즈니랜드 만화 영화 보셨어요? 그 보면 막 그 곰 있잖아요. 곰이 막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코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사자 라이언킹 같은 것도 사자 보면 사자가 화가 나면 코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바로 그와 똑같아.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코에서 김이 나기 시작했어요. 코에서 연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코김이 바로 연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나와 살라버렸어. 그리고 그 불의 숯이 피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코에서 김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막 참지를 못해 부들부들 떨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하시느냐?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불 타고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 그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출동하셨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님들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출동하셨습니다.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이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윗의 그 어떤 부르짖음을 듣고 콧구멍에 연기가 난 상태에서 이제는 찬바람 맞으시고 출동을 하셨어요. 출동을 하셨습니다.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합니다. 그 다음 말도 너무 재밌어요. 10절,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냥 하나님 혼자 가셨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다윗이 21세기를 살았다면 그분은 바로 제트기를 타고 하나님께서 출동하셨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타고 출동하셨느냐? 바로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 그룹들을 타시고, 그룹들을 타시고 하나님이 출동하셨어요. 그리고 바람날개를 타고 그분이 높이 솟아오르셨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드리기 참 재밌는 말씀인데,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날개를 타고 천사들을 타고 출동하셨어요. 그런데 또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이 은폐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요. 바로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흑암으로 자기를 딱 이렇게 숨기셔서 누가 모르게, 나쁜 놈들이 모르도록, 나쁜 놈들이 지금 하나님이 출동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흑암으로 자신의 숨는 곳을 딱 삼으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출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날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12절, 13절, 14절 잘 보십시오. 좌절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콧구멍에 연기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첫 번째 부들부들 뜨셨죠. 그 다음에 콧구멍에 연기가 나셨고, 그 다음 출동하셨어요. 그리고 또 천사들을 타셨습니다. 비행기를 타시고 출동하셨어요. 그리고 나쁜 놈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 캄캄함으로 자기를 숨기셔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위에 도착하셨어요. 그 다음에 12, 13, 14는 뭡니까? 바로 그 도착한 높은 곳에서 오늘날의 말로 하면 폭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12절,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13절, 하늘에서 천둥번개 소리를 내시면서 또 한번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박과 숯불에서 이제는 가공한 무기였던 화살을 날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번개를 때리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대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윗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또 콧구멍으로 돌아가요. 15절 보십시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콧김이 세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났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격을 막 가하시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정서 상태 어떻습니까? 아직도 안정을 못 차지하셨어요. 안정을 못 찾으시고 또 계속 콧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코에는 콧김이 나오고 그리고 폭격이 막 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이거는 이제 짠짜잔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다 박살 냈어요. 폭격을 가해서 다 박살 낸 다음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이건 어떤 분위기 같습니까? 뭐 람보 영화 같은 거 보면 박살 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대적들이 박살이 났을 때 뭐가 나타나죠? 두두두두두 하면서 헬리콥터 쫙 가고 거기서 사닥다리가 쫙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주인공들이 둘이 손잡고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다 박살 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손을 내셔서 손을 펴셔서 누구를 붙잡아 주셨느냐? 다윗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물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건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콧구멍에 화가 김이 오르시고 출동하시고 비밀 가운데 출동하시고 도착하신 다음에 폭격하시고 이런 방법 이런 수고를 사용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까? 17절에 보면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나의 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로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19절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바로 나의 재앙의 날에 내 원수들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내 삶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졌지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해협에 그 거센 물결 그 좁은 어떤 해협에 배가 있잖아요. 거센 물결에 막 밀려들어서 파선 직전까지 몰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다윗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뭔가 하면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평범했던 하나의 청소년이죠. 한 평범했던 청년이 하나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는 고난도 없고 유혹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그리고 또 고난과 역경과 유혹을 만났지만 그것을 바로 올바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노력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동일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이제 들으셨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땅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부들부들 떠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에 김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콧구멍에 김이 오르고 계시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하나님 출동하셨습니까? 정말 이 천사들을 타고 그룹들을 타고 출동하셨습니까? 원수들 모르게 작전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도착하셔서 폭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위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은혜 때문이죠. 이런 은혜.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참 이건 뭐 너무 수치스러운 제가 참 간증은 아닌데 제가 대학부 전도사를 했는데 대학교 그러니까 신대원
3학년, 이제 신대원 3학년이 됐는데 제가 좀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을 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의 1은 결석을 해줘야만 우리 교수님들이 겸손해진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주 이렇게 결석을 자유롭게 했던 뭐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가서도 좀 제가 학교를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화장실에서 우리 동기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첫 마디가 오, 전도사님 휴학 안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저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를 3학년 1학기 때 제가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어떤 한 과목 시험을 쳤는데 1번 문제가 뭐냐? 출석 횟수를 서십시오. 아, 이게 1번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빠지면 이게 이제 F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느냐? F 안 나올 만큼 횟수를 가라로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 그랬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여름 수련회를 제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수련회 오실 때 준비 기도에 많이 하셨죠? 근데 저도 준비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겨요. 5분 수련회는 꽝이다.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조금 더 결석을 했는데 그냥 제가 F 안 나오도록 그렇게 딱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수련회 가기 전에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수님, 제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몇 번 안 갔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련회를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며칠 후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저는 설마 했는데 F가 나왔어요. 아, 정말 그때 제가 근데 F가 나온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3학년 1학기 전공 과목이었기 때문에 F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을 굽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굽습니까? 이러면 제가 순교자적인 각오로 휴학을 했다 그러면 애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텐데 너 목사님, 전도사님 왜 이번에 졸업 안 하십니까? 내가 학교를 자주 안 가서 한 과목에 F가 나왔다 이러면 우리 섬기는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실족을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못하고 미친. 그래서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교수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근데 그 교수님 아주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잘 아시는 분. 그런데 교수님, 이거 제 F 나왔는데 어떻게 조금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제가 교수님 한 번만 뵙고 싶은데, 그러니까 볼일 없대. 그래도, 아, 교수님 뭐 제가 뭐 별로 구걸 안 할 테니까. 제가 그냥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한테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교수님 만나는데 너 기도해다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 교수님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아, 교수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그래도 좀 D라도 주시죠. 저 뭐 미련 없으니까 F만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된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게임은 끝났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의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죄송한 편인데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제가 교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교수님 저 그러면 학교 수업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F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업 안 들어간 학생은 F 받으면 1년 굽으면 되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듣고 싶은 생각 안 나도록 강의하신 교수님은 무슨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좀 그때 미쳤어요. 제가 미쳐가지고 지금 같으면 잘렸을 텐데 그때는 제가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딱 들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제가 누굽니까?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내수동교회 대학부 지도하는 전도사 아닙니까? 제가 애들한테 뭐 가르치겠습니까? 학교생활에 성실하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학교 수업을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수업 들어가면 미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책 하나 읽는 게 더 유익하다고. 제가 수업 갈 때마다 순교자적인 각오로 가신 거 교수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나 수업 안 들어갔으니까 저 1년 굳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안 들어가 수업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안 나도록 강의하신 교수님들도 책임 같이 지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렸을까요? 근데 그 교수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레포트로 대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안 굳고 제가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대로 살아서 당하는 환난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불완전하게 사셔서 경험하는 환난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정말 순교자적인 각오로 살다가 당하는 환난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 선택을 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그냥 맞아도 싸다. 나는 그냥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 내가 고난을 받고 내 삶이 망쳐지는 것이 당연해 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친 척 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기회를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돼? 한마디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마치 그 미친 사람처럼 행세했을 때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아니 블레셋의 미친 놈이 없어서 또 하나 더 들고 왔느냐, 그리고 다윗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무엇을 지었느냐, 시편 32편인가 34편인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찾으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공관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 그 크신 분이시다. 높이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윗이 정말 왜 미친 척했습니까? 왜 미친 척했을까요? 그가 잔머리 굴려서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이제는 도가니에 갇힌 지가 되었습니다. 피할 길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죄를 주셨습니까? 다윗아, 한 가지밖에 없다. 지금 이거는 내가 봐도 길은 딱 한 가지다. 그 방법이 뭐죠? 미쳐라 미쳐. 네가 미치는 것 말고는 지금 미친 척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때 미친 척해서 건진받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정말 바르게 살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이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우리들의 의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도가니 갇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주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3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의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결이 20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19절,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공관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여러분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윗이 반복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바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은 내 능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보시고 다윗에게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갚아주셨을 때 다윗은 다윗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청년 시절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상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교수님도 아닙니다. 상 주시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상 주시는 분은 뭐 우리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닙니다. 상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바로 사울과의 관계잖아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느냐? 한마디로 미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화를 풀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게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그 사울만 죽이면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들을 다윗은 그를 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오늘 뭐 제가 지금 못 메고 있는데 이 노스코리아 우리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90년대 초에 그때 한국의 통일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막 그래 되면서 우리 한국에도 통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위 말해서 남북이 적대관계가 되었을 때 유일한 평화 통일을 이룬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연구해야 되느냐? 다윗을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정말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문, 다윗의 가문 이렇게 나누어져서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절되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정말 간단한 어떤 서로 간의 무력적인 충돌도 있었지만 정말 그 분단되어졌던 국가를 평화 통일로 만들었던, 평화 통일을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힘이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희낙낙거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물론 요나단이 같이 죽어서 그랬지만 사울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명예를 끝까지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암살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암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을 죽였다,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했던 아말렉 사람도 다윗은 다 그냥 한 칼에 없애버렸어요. 철저하게 자기 원칙을 지켰어요.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정말 그들이 뭐 목이 있잖아요. 막 담벼락에 막 붙어 있고 이렇게 그 사울과 그 어떤 죽었던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도 불명예를 당할 때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을 건져줬습니다. 정말 기브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되찾고 장사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적대 관계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라의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그 죽어났던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왔던 사람이다. 그러면 대립, 우리가 북한과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처단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극진하게 대접해 주고 그들에게 상을 베풉니다. 무슨 원칙 때문이죠? 무슨 원칙 때문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접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바로 이런 철저하게 정말 정글에서 여러분 안병무 교수,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그분 책을 안 보지만 우리 민중신학의 대가였던 안병무 같은 사람은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탁월한 정치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탁월한 감각을 가진 정치꾼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람의 눈에는 탁월한 정치꾼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다윗이 그렇게 정말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나옵니다. 헤브론까지 와서 다윗을 바로 그들 통일국가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 형제 자매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 발휘될 수 있느냐? 수많은 혼란의 상황,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면 극한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까? 혈기대로 내 감정의 그 기복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좋은 날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때,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높여주십니다. 사랑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울을 죽였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다윗이 통일국가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빨치산의 수장은 될 수 있었겠지만, 네? 정말 테러리스트의 우리 빈라덴과 같은 그런 어떤 알카에다와 같은 그런 조직체에 우두머리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통일왕국의 왕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갈 때 다 폈던 일 하느냐? 실컷 사울을 죽이려고. 특히 두 번째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갈 때 왜 망명갑니까? 바로 앞에 사울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 다윗 사울을 살려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룩한 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유증이 시달립니다. 저 인간 죽여야 되는데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시달려서 도저히 내적으로 감당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라는 인간이 없는, 이름도 들을 수 없는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너니 칼하죠. 실컷 사울을 그렇게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줘놓고 또 그 다음에는 그걸 내적으로 소화하지 못해서 블레셋에 망명가가지고 동안에 갇힌 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내면의 고통, 엄청난 외면의 위협과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금은 청년이기 때문에 이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책임감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감할 때가 와요. 정말 혈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금방 한번 갈봐주고 싶어요. 나도 한번 정말 내 혈기 들어, 나도 얼마나 힘이 있고,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나도 한번 뒤집어 세우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제가 28절 말씀하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은 이제 그 소위 도둑들 있죠. 도둑들이 이렇게 자기 구절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29절.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이게 이제 그 약간 나쁜 짓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28절을 잘 보십시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저는 이 말씀만 대하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져요. 다윗이 노년에 이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환난의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또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갚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나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다윗은 역사 속에 나타날 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그리고 또 형제들로부터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망이라고는 품을 수 없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허들의 일만 하고 있었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캄캄했던 그의 삶, 미래라고는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기대를 전혀 품을 수 없었던 캄캄했던 시대, 흑암에 사로잡혔던 시대.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삶에 찾아오셨고, 놀랍게도 자기와 같이 부족하고 천박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캄캄했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떤 미래도 없었습니다. 어떤 꿈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캄캄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셨을 때 나의 모든 흑암이 바로 밝아지게 됐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떤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이때까지 꿈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의미와 어떤 의욕도 없었던 우리들의 초라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면 우리들의 모든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적군들과 벽들이 내 삶을 막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막아서는 수많은 담들을 나는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삶의 두려움과 이 삶의 벽들이 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적군을 향해서, 그 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게 되고 돌파하게 되고 싸우러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적군들에 의해서, 그런 벽에 여러분의 삶이 좌절되고 꺾이고 그리고 어떤 그 앞에서 굴복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육천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 담을 주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그 적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습니까? 이어지는 32절, 이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다를 땡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금방 31절부터 이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저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암사슴발 그러면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암사슴, 우리가 생각하는 아 사슴은 이렇게 주로 노천명의 뭐 사슴, 아주 고독하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암사슴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고독한 암사슴이 그 발 같으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과 팔레스타인의 산은 질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산은 다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도 숲과 나무로 울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팔레스타인에 가보시고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저런 중동의 산을 보십시오. 특징이 뭘까요?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돌과 반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가면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거친 돌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다치고 하는데, 우리는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암사슴이 나타나요. 암사슴이 그 거친 돌산을 어떻게 합니까? 딱딱 뛰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원주처럼 날 잡아봐라 그러면서 마구 올라가요.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친 돌산이지만, 암사슴은 어떻게 합니까? 사뿐사뿐 뛰어서 그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걷게 하셨습니다. 내 앞에 수많은 장벽, 거친 돌산과 위험성들이 나의 삶을 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걷게 하셔서 그것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타고 마침내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이 세 번째 그의 삶의 비결을 고백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에서 훈련시키셨습니까? 주로 어디에서 훈련시키셨습니까? 어디에서 훈련시켰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강남의 팔학군이었습니까? 어디에서 다윗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과외를 받았습니까? 바로 양 치는 그 현장에서, 그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과외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러 나갔을 때 이길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없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누구를 먼저 통과해야 됩니까? 지금 한 나라에 소위 국군이 걸린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제 골리앗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우리 그냥 궁하게 싸우지 말고 맞짱 뜨자, 맞짱. 1대1로 붙자. 1대1로 붙고 이기는 쪽으로 그냥 몰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느냐? 여러분, 저는 사울이 벌벌 떠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느냐? 누가 나서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최고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고의 영웅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바로 이제 골리앗 사건 바로 앞에 다윗 지정의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정말 자기 병기든 자 하나 데리고 가서 그 블레셋을 박살내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으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병기든 자 한 사람 데리고 가서 그 블레셋을 숙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용맹했던 요나단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만큼 골리앗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요나단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한 새파랑 한 20살 정도 된 애가 가서 제가 끝장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 이거는 지금 최소한 뭐 주민등록은 나와야 18세 이상 관람 가다, 참전 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 지금 다윗이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려면 누구의 장벽을 통과해야 되느냐? 바로 사울이라는 장벽을 통과해야 돼. 사울로부터 오케이라는 성낙을 받아야만 바로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어떻게 설 때겠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이, 야 너는 어려서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보여도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치는 동안에 곰이 내 양을 삼키려 했습니다. 사자가 내 양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들과 싸워서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바로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고백을 사울왕이 들었을 때 이 한 나라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이 새파란 청년에게 다윗은 한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바꾼다면 다윗이
정말 골리앗 앞에서 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어디에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바로 양 치는 목장에서 준비가 되었어요. 양을 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으면 그때 돼서 내가 잘하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부 시절이 왜 중요합니까? 대학부 시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대학부 시절에 여러분들은 다윗이 정말 양치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대학부의 영혼들을 섬기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이런 분들은 물론 저도 이렇게 직접 제가 그분 밑에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와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 우리 모든 선배들은 오 목사님이 미국 가셨다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저분 얼마 있지 않으면 사고 칠 거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분이 이제 나중에 한국 들어오신다 또 우리 알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저분 사고 칠 거다 우리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그분이 바로 작은 대학생들 그 당시 우리 내수동 교회가 뭐 30명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우리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수련회를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3, 40명 모이던 그 참 대학부가 불과 6개월 만에 180명, 200명이 됐어요. 여러분의 숫자와는 비교도 될 수 없지만 80년대, 70년대 후반의 상황에 정말 대학생들이 2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대학 시절에 우리 청년들 그때 아시죠? 우리 오 목사님 내수동교회 오셨을 때 처음에 재수생으로 왔습니다. 노상 교련복 입고 돌아다니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그분이 있잖아요. 재수하고 그리고 가난한 목사님 아들로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같이 이런 훌륭한 분이 될 줄 누가 아셨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대학생들을 향해서 섬기면서 정말 선배들이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보내주십시오. 이들로 하여금 한국교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예수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영혼을 섬겼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은 바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셨어요. 그 선배들, 우리는 선배들을 보면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사고칠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곰과 사자의 발톱이 우리들의 영혼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이 강력한 세상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린 영혼들, 우리 후배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혼을 섬기면서 교회 또 영혼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들은 누구를 만났느냐? 그 작은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여러분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내 생명을 건지시고 사랑하는 내 후배들을 건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안주하시면 안 돼. 아무리 숫자가 많은 것이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기고 찬양을 하고 어떤 작은 봉사를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비결은 적당히 헌신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적당히 헌신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드리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꿈에 헌신하고 드리게 될 때 우리들의 생명을 던져야만 보여지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젊은 시절에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뭐 좋은 사람이 많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 이런 장벽에 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 주셨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을 양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부 시절이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양치는 그 삶의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렇게 맞짱을 뜨게 됐습니다. 이 맞짱을 뜰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대학부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연극을 어떤 연극을 했느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가냘픈 자매였고 제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골리앗이었어. 그래서 이제 저로 하여금 막 온갖 뭐 이상한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이렇게 붙여서 골리앗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정말 이 연약한 다윗으로 분장한 자매가 베개를 던지면 제가 점프를 해서 박치기를 하고 쓰러지는 게 바로 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은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를 했느냐?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는데 다윗이 딱 물맷돌 잡고 던졌어요. 그런데 누가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이 맞은 것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다윗이 던졌던 돌이 성령에 충만했다. 이것이 제 해석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이 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페이트리엇 미사일처럼 골리앗이 피하려고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야 하면서 마침내 그 골리앗의 맞방에 딱 때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돌이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이다. 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골리앗 딱 보는 순간에 다윗이 자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곰과 사자, 곰과 사자가 지금 양을 이렇게 딱 노략하려고 할 때 그 곰과 사자를 돌멩이 물매로 던져서 맞추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이따만한 인간이 퉁퉁퉁퉁 거리면서 오는 그놈을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곰과 사자는 움직이잖아요. 민첩하잖아요. 작잖아요. 개들 맞추는 것과 이 거인 골리앗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인간이 또 대빵으로 크잖아요. 이런 인간이 막 와서 하는 거 누구 맞추기가 쉽겠어요? 당연하죠. 골리앗을 맞추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이제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지글라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안심이 됐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저 인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물맷돌 딱 잡고 골리앗을 보니까 이야 저 인간 대빵으로 크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추겠구나. 이게 바로 지글라스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정말 좋아해요.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돼. 모든 사람들은 그 큰 골리앗 앞에 압도가 되어서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까지 벌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다윗,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여러분 기어다니는 예? 그 쫓아다니는 그 어떤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추기 어렵겠어요? 그 거인이 맞추기 어렵겠어요? 당연하죠.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너무 크기 때문에 맞추기가 쉬운 거죠.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지만 우리가 신발, 나이키 같은 이런 신발 가게에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사람을 보냈죠. 두 명의 어떤 시장 조사를 위해서 두 명 보냈습니다. 똑같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어떠냐?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장님, 신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기에는 신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장님, 끝내줍니다. 한 놈도 안 신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보지 않았는데 둘 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안 신었기 때문에 신발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며 끝내줍니다. 한 놈도 안 신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들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맞추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맛봤기 때문에 골리앗은 너무 여러분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심을 나타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다윗은 물맷돌 말고 다른 거는 못했을까요? 자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깨트려서 이스라엘 역사의 졸지에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최고의 영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양치는 목장, 양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물맷돌만 연습했다,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연습했다? 뭘 것 같아? 분위기로 봤으니 2번이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키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정말 핵심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물맷돌만 연습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윗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뭘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끝장내고 나서 그것으로 싸움이 끝났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습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할 줄 아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다. 만약에 이 정보가 블레셋에게 노출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머리에 밴드 두르고 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마만 안 맞으면 되잖아요. 그 물맷돌만 안 맞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공격할 때마다 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맷돌밖에 던질 수 없었다면 그는 한 번에 이례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계속적인 승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연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갖고 계시는 놀라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걸맞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젊은 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놀라운 꿈을 가지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설교 들을 때 하품하고 존다 할지라도 놀라운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위대한 꿈을 보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철저히, 남들보다 더 넓고 깊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번째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다시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신뢰하고 다윗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느냐? 바로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는데,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었다면 다윗의 삶은 뭐 한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은 되었겠지만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는 못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부터 39절까지,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특별히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이름이 빛나게 하는데,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사용했죠?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어디에 쏟아부었느냐? 하나님의 싸움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그는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웠습니다.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데 다 사용했을 때, 43절, 주님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저를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여러 민족, 바로 여러 민족의 어떤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그의 삶을 헌신했을 때, 바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살을 사용했을 때 그는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열방의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다 이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그가 모든 것들을 대적 다 사용했을 때 이방 나라들은 복종했습니다. 이방 자손들은 세잔하면서 떨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젊음을 어디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하려고 하면 아주 소시민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들은 바로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이 경관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싸움꾼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싸움꾼이 된다는 것은 각자마다 소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미디어 영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싸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수행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열방의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개인적인 행복과 성공에 머무른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평범했던 청년이 정말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사랑의 교회, 그리고 대학부는 지금까지 이 시대 속에 한국 땅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는데 여러분의 선배와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이제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싸움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더 큰 싸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싸움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찬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단 한 구절의 고백.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I love you. 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또 해. I love you, oh Lord. 계속 고백해. 언제까지?
이것이 속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이거는 수사들이 했던 방법이었어요. 수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거는 또 해.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마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으로 흘러넘칠 때까지 수사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5분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떠나고 우리가 학교를 떠나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밤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그 고백의 기쁨,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기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위처럼 굴복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 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로 다윗이 훈련되어졌던 그 양치는 자리, 그 양치는 현장으로 바꾸어 놓으셔야 돼. 여러분 영혼을 섬기면서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맛보고 체험하셔야 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향을 건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젊은 날 만나게 되면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전쟁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이 시대 하나님의 싸움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싸우다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녹슬어서 쓸모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고 쓰고 쓰다가 달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싸움꾼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던져지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열방의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9절 5절 5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름으로 바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상 주셨고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싸움꾼이 될 때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